오늘 강의는 AI와 인간 본성의 새로운 지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선한가 약한가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선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그러고 기원을 따지면 맹자의 성선설부터 순자의 성악설이기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죠. 저는 그것이 틀리진 않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한 부분만 본 거다. 그래서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본성이 사회 의미에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지향할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또 AI와 어떤 관계고 AI 시대에서 우리 추구해야 될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 인간 본성에 대한 융합적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진화 생물학의 관점인데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것을 자연과학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진보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인문과학에서 말하는 주장들이 자연과학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논리가 명쾌해도 추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했어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은 한마디로 그거죠. 모든 생명체는 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에 불과하고 그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자기 유전자 웅덩이에 유전자를 더 늘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포유류 수컷들이 싸움을 합니다. 이긴 사자 같은 것들이 암컷들을 다 독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울사나 박새, 독수리 같은 것이 오면 경계음을 내서 동료들한테 알리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가장 먼저 천적들한테 들키기가 가장 쉽죠. 그것을 우리는 이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어떤 이기적 유전자의 진화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는 이제 친연도라는 말을 합니다. 친연도란 간단히 얘기하면 나랑 다른 개체랑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전자 비슷한 개체를 남기려는 진화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이라고 생각한 것 또한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이런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 기계적인 본능,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문명사회 이후에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집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약탈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시간 대학의 데이비드 버스의 실험에 의하면 아내나 남편이 불륜했을 경우 남성은 대개 성적인 불륜에 더 질투심을 느낀다고 보는 반면에 여성은 17%만 그쪽을 택했고 83%는 연인이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할 때더 질투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수컷들은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은 암컷들에게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유전자를 가장 많이 남기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암컷이 불륜을 해갔을 경우 자기는 자기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게 되죠. 반면에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다른 여성을 더 사랑했을 경우 사냥감을 그 집에다 갖다 주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새끼들이 굶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강력한 남성하고 그 혼인을 맺는 것이 자기 새끼들이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본성 안에 이런 것이 남아있고 사랑에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에드워드 윌슨은 리처드 도킨스의 울새 박새 이야기를 비판을 합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 맹목적 이타성과 목적적 이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말벌 한 마리가 와서 꿀벌 100마리도 죽일 수가 있죠. 그러면 꿀벌이 어떻게 말벌을 막느냐 하면은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날개를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몸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도 익어서 죽지만은 그 온도 때문에 말벌도 익어서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맹목적 이타성, 목적을 추구해서 하는 이타성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시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냥을 나가서 한 달에 사슴을 3마리 잡았다. 그런데 10명이 짝을 지어서 40마리 잡았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도 나한테 4마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간은 이기적 본능과 사회적 협력이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회를 발달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정리에 의하면 어떤 행동을 할때 전체적 이득이 비용을 초과하면 해당 유전자는 번성하게 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냥을 나가서 사슴의 심장을 독차지한다든가 같이 사냥을 나간 파트너의
아내가 예뻐 보인다고 해서 죽은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은 저와 다시는 사냥을 안 가겠죠. 그래서 본능과 욕구를 유보하고 이타적 협력을 했고, 유보된 본능과 욕구는 이제 무의식을 형성하게 됐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자연에서 운명으로 전이한 것도 인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의 관점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고 그 뇌에는 이제 뉴런이 있죠. 그러면 그 뇌신경세포가 이제 860억 개로 추산했습니다. 이 뇌의 신경세포는 감각신경세포, 연합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촐라티 박사가 우리는 거울신경세포가 있다고 새로운 발견을 1996년에 하게 됐죠. 그래서 미러 뉴런시스템이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방하는 것, 하나는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줬는데 아기가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 엄마가 아 하면 아기가 엄마를 따라서 아 하고 입을 벌리게 되죠. 거울신경세포가 인간과 영장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나 사회적 협력이나 타자 소통과 공감이 어떤 진화에 의한 자연 선택의 이제 결과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사를 도구 중심으로 바라봤는데, 페달이나 핀치와 같은 아주 작은 새들도 침팬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죠. 그러고 이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봐요. 남의 칭찬 하나로도 집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의미의 구성하고 도구의 사용을 결합해서 인류사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1단계는 숲 생활기입니다. 700만 년 전에서 330만 년 전의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숲 생활기부터 인간이 직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석기 사용기입니다. 도구를 매개로 인간과 자연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ARH GAP11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피줄이 생성되고, 또더 나아가서 전두엽이 생성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은 이성의 작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밸런스와 관계되어서 중요했던 것은 수렵과 채취물의 균형이죠. 욕심을 부리다가 맹수나 천재한테 잡아먹히고 채취물들이 썩게 되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언어소통기입니다. 700만 년 역사 가운데 대략 680만 년에 가까운 시기는 인간은 거의 침팬지에 다름없는 소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22만 년 전에 폭스위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혀와 입술과 같은 발성기관을 정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카오스였던 자연을 이제 코스모스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어활동이 정교해지면서 소통도 정확하게 되고 이 세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범주하게 되고 그리고 또 협력을 증대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밸런스랑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대칭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대칭을 이룬 것이 아름답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좌우 대칭을 이제 비너스상의 원칙으로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면서 기억을 정박하게 됐고 그 정박된 기억을 이제 전승시키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농경혁명과 정착기입니다. 한 1만 4천 년 전에 농경혁명이 이루어지고 인지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림이나 재정의 균형이죠. 너무 낭비하면 망하는 거고 너무 검소하면 친구를 잃게 되겠죠. 슬라웨시의 동굴 벽화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의 쇼베 동굴의 우리나 라스코 동굴처럼 이제 동굴 벽화들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단계가 이제 기축시대와 종교지배기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또 부다나 공자와 같은 성인들이 이 땅에 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게 되죠. 기원전 1만 년 전에서 8천 년 사이에 거석 신전을 건립할 정도로 이미 수렵 사이에서 종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중도와 중용이죠. 너무 그 수행을 치열하게 하면 육체가 고통스럽고 또 너무 육체 쾌락을 추구하면 이제 탐욕이 증대가 되겠죠. 그 사이에 중도를 치열한 거에서 궁극적인 진리와 어떤 언어기호의 중도, 중국의 어떤 유가 철학에서는 중용으로 형이상학적인 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단계는 이제 16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과학혁명
혁명, 산업 혁명, 시민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자유와 평등사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이제 AI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AI 로봇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느냐 문제. 그다음에 어떤 가상과 실제가 공존하고 전복하는 것.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자기 동생을 칼로 난자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죄책감이 없다고 답했더래요. 그때까지도 게임 속에 악마를 죽였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랑하는 두 남녀라는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소설과 영화로 재현했는데 지금 거꾸로 소설과 영화 하다못해 30초 광고를 보고 사랑을 흉내내서 사랑합니다. 현실이 있고 텍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오히려 현실을 구성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7단계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불의 사용이나 언어 사용으로 사회적 협력이 증대가 되면서 인간은 이타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이타성도 처음에는 킨 알트루이즘, 그러니까 혈연적인 이타성이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리시프로컬 알트루이즘, 즉 호혜적 이타성이죠. 내가 누군가 목숨을 구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위기에 놓이면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내 자식이나 내 형제들을 구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알트루이즘, 뭐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집단적 이타성, 그 다음에는 에티컬 알트루이즘은 전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다든지 윤리적 이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기후학과 이제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류 사회에서 이 20여만 년 전에 세계의 돌연변이와 어떤 미러 시스템의 발달이 일어나죠. 폭스위트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음 기관을 정확하게 작동시키고 정견 언어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사회적 협력을 증대시키면서 미러 뉴런 시스템이 이제 더 발달이 되게 됐죠. 또 ARHGAP11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심피줄을 형성하고 이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학계의 숙제처럼 됐던 것이 어떻게 인류가 1만 년 만에 신석기 혁명에서 스마트폰과 로켓, 생명을 창조하는 문명을 발전해 이루었는가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한 답들이 두뇌의 신경 가소성, 그 다음에 호혜적 보상체계,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뒷담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세 가지가 다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뇌의 신경 가소성은 이미 20여만 년 전에 인간의 뇌가 이게 심핀줄이 형성되면서 한 1.5배 이상 커졌던 거죠. 그리고 호혜적 보상체계는 이미 사회적 협력을 증대하고 활성화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제 언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카오스였던 것을 코스모스로 만들으면서 언어를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봄날에 산에 가면 풀들은 저한테 카오스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것은 숙부쟁이다, 이건 치나물이다, 이건 고들빼기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시는 건 우리 어머니 나름대로 그 범주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범주화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프레임업 크리테리가 있어야 되죠. 범주화라는 어떤 객관적 준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차이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차이를 맞는 건 문화고 그 문화를 형성하는 건 인간의 삶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같은 치나물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도 하고 활용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4,000여 년 전으로 인간은 메타포와 메토니미를 만들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연지능과 과학기술지능과 사회지능을 결합하게 됩니다. 메타포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눈물, 희망, 이상,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한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어떤 유사성의 유추죠. 그 다음에 메토니미는 축구에서 손흥민, 메시, 호나우두가 떠오른 것처럼 인접성의 유추입니다. 자, 사냥을 나가서 인간은 사자가 용맹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자의 콜 용맹이라는 은유를 형성해요. 이건 이제 자연지능이죠. 시신들이 썩는 걸 보고 이빨은 상당히 오랜 동안 썩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빨이 영구성이 사자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환유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과학기술지능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집단에서 인정욕망이 발동한다. 전사에게 포상했을 시 그는 자기 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결합을 해서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은 사자 이빨 머거리를 용맹한 전사에게 상으로 주죠. 우리나라 소도에 보면 이렇게 새가 올려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새가 하늘과 땅을 나니까 하늘과 땅의 중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소망을 신께 전달하고 신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새를 메타포로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새를 숭배하는 천조 신앙이 만들어지고 이곳이 이제 왕도 침범 못하는 성스러운 곳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정 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샤먼이자 왕이었던 사람이 하늘과 땅의 중개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티베트에서 이제 천장이라는 풍습이 아직 남아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산 꼭대기로 시신을 갖고 가죠. 그러면은 독수리들은 날라와서 먹죠. 그러면 아버지의 영혼을 이 새가 하늘로 모셔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은 메타포와 메토니밀 매개로 해서 자연지능과 과학기술지능과 사회지능을 융합을 했었던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메타포를 함으로써 난해한 과학기술지능 또 철학 이런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 철학들이 이제 메타포 메토니밀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들이 성적인 접촉으로 얻는 쾌락보다 자기 자식을 낳는 본능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본 것이 바로 궁극적 진리나 신이나 무한이나 영원 이런 거였죠. 오린의 단편 소설 보면 이제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잎새 하나를 보고 이제 저것이 오늘 밤에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아래층에 사는 가난한 화가 할아버지가 밤새워서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게 됩니다. 존시는 이 마지막 잎새가 실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 테라피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따르는 정신분석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학문, 로거 테라피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 것을 빼앗겨서 그랬다 생각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고 오히려 가난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심연의 본질을 깨닫거나 아니면 사회의 모순을 이제 깨닫는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거의 지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도 인간이 왜 살아남는 겁니까? 바로 의미라 이거예요. 의미가 있는 한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 존재의 본질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죠. 이 죽음과 삶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 말기 진단을 받았다면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죠. 저 의사가 잘못 진료한 거야. 그러고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진단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원망입니다. 자기한테 술을 강요한 친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런 분들을 원망하는 거죠. 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느냐고. 그러다 이제 다음 단계가 체념이고 그 다음 단계 수용이에요. 수용이 되면 누구나 남은 나를 어떻게 하면 의미를 채울까? 남은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 뭐라도 조금 베풀까? 인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인식으로부터 유한성을 인식하고 이 유한성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실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하면 인간이 이렇게 복합적인 존재라고 봐요. 생물학적 존재로 보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입니다. 근데 사회적 존재로 보면 인간은 이타적 협력을 하면서 이타성을 추구합니다. 실존적 존재로 보면 인간은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구현합니다. 미적 존재를 보면 인간은 에너지를 낭비함에도 더 아름다운 것과 창조를 추구합니다. 초월적 존재로 볼 때 인간은 천박함에서 신, 거룩함, 무한, 궁극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퍼센티지는 다를 뿐이지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감정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럼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도 그 정의들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생물학적 존재로서 봤을 때 사랑이란 건 매력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유전자의 복제 본능, 또 성적 욕망, 그 다음에 성애식 쾌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이것만을 사랑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짐승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제 사랑은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헌신을 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적 존재로 봤을 때는 존재합일이나 더 나은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 미적 존재로 봤을 때 사랑이란 건 둘이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 작품을 만든 과정입니다. 초월적 존재로 봤을 때 둘이 함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스태틱,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가지 요인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요동을 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생산의 분배를 관장하는 체제부터 정치와 지도자이기까지 12가지 요인이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과 생산의 분배를 관장하는 체제가 상당히 평등한 곳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죠. 초등학교에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유를 먹으러 갔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 아이들도 같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한 3개월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안한교실에 비해서 폭력이나 이지매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타자에 대한 공감이 발달한 사회, 공감력이 증대되는 교육, 선과 이타성이나 공감이 실제로 증대가 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다음에 이제 2부로 AI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거냐, 넘어서지 못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어떤 피그말리온의 갈라테아에서부터 소피아 이르기까지 인간은 인간을 닮은 기계를 꿈꿔왔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거의 닮은 AI를 만들 수 있는 근처까지 왔죠. 인간의 지능을 AI가 넘어설 거다, 넘어서지 못한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딥러닝으로는 초지능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자, 딥러닝은 사람이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860억 개의 뉴런에 1000개에서 1만 개의 시냅스들이 계속 찰나의 순간에도 붙었다 떨어졌다 생성됐다 말았다를 합니다. 왼발로 슛을 못하던 축구 선수가 계속 연습하면 왼발 슛의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것? 그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딥러닝은 그런 가소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로모픽 컴퓨팅은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사한 컴퓨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간의 본성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인간의 본성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인간의 본성을 AI가 모방해낼 수는 없다 봅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한 것은 뭐냐면 알고리즘을 할수 있는 거고, 알고리즘을 할수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거, 프로그램 할수 있는 것은 계산이 가능한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쓰여졌어요. 과연 그런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자유의지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게 된첫 번째 실험은 리벳의 실험입니다. 피실험자가 머리에 도구를 쓰고 버튼을 자기 마음대로 누른 거죠. 측정한 결과 뇌에서 누르기 전보다 1000분의 350초 전에 준비 전위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눌렀다 이거야. 뇌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산지브 타라루라는 사람의 로봇 랩 실험입니다. 지의 뇌에 자뇌와 우뇌에 전기 자극을 하는 간단한 장치를 갖다가 붙인 다음에 리모컨 작동 하나로 이 지를 계단도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계단을 오르락내린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는 지 자유지대로 움직인 것 같지만 실은 리모컨을 누른 단순한 작업에 의해서 지를 계단도 오르게 하고 문도 통과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발적인 신경 요동이 의사결정을 예측하게 하며 그동안 잡음으로 간주되던 뇌신경 신호의 지속적인 가변성이 뇌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밝혔다. 우리가 독립적인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한 것이 뇌의 배경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란 것은 없으며 자유의지라고 생각한 것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더니든 스타디의 연구예요. 더니든 스타디란 것은 이제 뉴질랜드의 더니든이라는 이제 도시에서 1037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어렸을 때 폭력을 행한 애들을 30년간 관찰해보니까 주도적인 폭력범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여자친구 만나서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모노아민 산화 효소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현도체 활성화가 잘 되고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자유의지가 허구론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대개 이제 7, 80%의 사람이 B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가 눈동자가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대방한테 호감을 갖거나 어두운 데 들어가거나 섹스행위에서 오르가즘에 올랐을 때이 눈동자가 확대가 되죠. 눈은 B 여성의 눈동자가 더 크게 이렇게 조작된 것을 발견 못합니다. 그러나 내 몸은 눈동자가 조금 더큰 여자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험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뱀, 거미 그림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뱀이나 거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보여줬을 때는 눈동자가 커지지 않았는데 뱀과 거미를 볼 때는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700마일 동안 인간이 수렵채취 생활하면서 이 뱀과 거미를 만났던 기억이 몸속에 있는 거죠. 1년사 쌍둥이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병들이 70%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유방암에 유전자가 있었다. 그런데 유방암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후속 유전학적으로 발현이 안 됐는데 언니는 발현이 돼서 암에 걸린 겁니다. 또 이제 일본 학자들이 자유지에 대한 믿음이 교감신경의 행위와 자기 통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어떤 마음이 교감신경의 행위와 자기 통제 간여하에 기여하는 거죠. 자유지라는 것은 단지 뇌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서양 사람들이 실체론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뇌라는 신경세포 실체만 보고 얘기했는데 저는 자유지는 있다.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포함해서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에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AI 쟁점의 네 번째는 인간의 감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가예요. 폴 에크만까지 봤을 때는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폴 에크만이 맞다면 이거는 계량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알고리즘화가 가능하니까 AI가 인간의 감정을 가릴 수가 있겠죠. 인간의 얼굴 표정과 감정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특히 리자 펠트만 베럿은 감정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성한 것이고 감정은 한마디로 사회적 실재라는 것이에요. 문화가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언뜻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모든 기억을 종합해서 어떤 월드를 구성하고 예측까지 한 다음에 감정의 반응을 보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감정을 갖는 것도 쉽진 않죠. 그래서 결론은 AI가 어느 정도 보편할 수 있는 감정은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또 문화적으로 형성된 감정까지 갖지는 못한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죠. AI 가정주부가 아이들도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책 읽어준다 그러면 싫어. 아줌마는 엄마처럼 짜증도 안 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주부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보다 더 선하고 인간보다 더 감정에 충실한 AI를 만나면 인간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 본성이 어떻게 이제 새로운 지향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본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복합적이고 선하면 이타적인 것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은 신자유 체제의 전제된 잘못이에요. 그럼 불평등이 언제 기원했느냐? 우리가 신자유 체제가 돼서 불평등이 극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깨는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농경혁명이 시작된 유라시아 지역들의 지니계수를 측정했어요. BC 4000년을 기점으로 지니계수가 불평등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제 쟁기 농법을 도입한 이후에 생산성의 10배가 차이가 나면서 불평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저는 이것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두레 공동체 같은 것이 60년대까지 있었는데 쟁기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불평등이 시작되지 않죠. 이게 좀 수정돼야 된다. 차탈 웨이크를 보면 지금까지 발굴된 결과로 봤을 때 초기에 차탈 웨이크를 보면 집 크기가 똑같아요. 곳간 크기도 똑같고 소유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완벽하게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600년이 지나면서부터 약간 소유물의 차이도 나고 폭력이 나타났어요. 유골에서 골절된 이제 흔적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클락 스펜서 라센이라는 학자가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학문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과 뭐냐면은 이게 너무 번성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대소변 같은 것이 이제 순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 버리니까 위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축에 있는 전염병들이 인간으로 전이가 되면서 전염병이 시작됐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가서 양떼를 갖다 풀어놔야 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이제 증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력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넣어서 건강의 질도 하락이 됐고 그래서 저는 농경사회가 거의 8000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였지만 쟁기농법이나 인구 증가와 도시와 기후변동의 요인에 따라서 이제 신분과 권력의 차이가 발생했고 농경사회 이후 전염병, 굶주림, 전쟁, 환경파괴 같은 인류의 4대 재앙이 발생한 거죠. 자,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단지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 공정함, 건강, 공정성, 기대 수명은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경쟁과 폭력, 정신질환, 증가 유리창은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딩의 공유지의 비극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를 한 마을에서 5마리씩 키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10마리 키웠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10마리씩 키우면 이 목처지가 자란 속도보다 소가 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유지가 황폐화된다. 그래서 결국 모두에게 비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례로 많이 인용이 되죠. 자, 그러나 엘리노 오스트룸이라는 경제학자가 실제 공유주의 비극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는가 공동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공유주의보다 더 많이 이기심을 차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보면 그 페널티가 극히 적은 거예요. 500만 원을 얻는 것보다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거나 추방 당하는 것이 더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리사욕보다 공동체 이익을 더 앞세우고 각자의 당면 상황이나 사적인 이익보다 공유자원의 장기보존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실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인간다운 삶은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삶입니다. 20세기가 교양과 상식이 증대되고 보통교육이 실시가 됐고 또 인권이란 게 보편적인 가치가 됐는데 왜 대량 학살이 끊이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인 답을 준 사람은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의 재판을 보러 갔죠. 가기 전에는 아이만이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충직하게 명령을 수행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치 시대처럼 조직사회 복종체계가 강요되고 또 전체주의화가 돼서 시민사회가 붕괴되고 개인의 인격은 파괴되고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순전한 생각 없음에 빠져서 평범한 사람도 악을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심리학장으로 옮겨와서 실험한 사람이 바로 스탠리 밀그램입니다. 피실험자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학생 역을 맡은 사람한테 문제를 내고 첫째 문제를 못 맞추면 15볼 둘째 문제는 30볼트, 셋째 문제를 못 맞히면 45볼트의 전기 충격을 가했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학생들이 절규를 하고 실험하기 전에 450볼트까지 올리면 저 사람을 죽는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450볼트까지 올렸겠어요. 65%에 이르는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전압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필립 짐바루도가 스탠포드 감옥에서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간수역과 재수역으로 나눠서 했더니 간수역을 맡은 사람이 3일 만에 그중 3분의 1이 재수역을 맡은 사람에게 관악한 폭력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동일성의 패러다임이 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만한테 독일 우파 중산층 시민을 학살하려도 아이만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학살했겠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의 연기에 속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또 스탠리 밀그램과 짐바로도도 사실은 유명해지고 펀딩을 따내기 위해서 실험을 조작하고 실제 실험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동일성의 패러다임 갖추면 내가 백인이면 유색인, 내가 좌파면 우파, 우파면 좌파. 거기 이제 권력이 작동해죠. 그래서 권력이 강한 쪽이 권력이 약한 쪽을 소수자로 몰아세우고 타자화하면 그 타자는 죽여도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대량 학살 이전에는 항상 혐오 발언이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대학살도 이미 5년 전부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유태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들이다. 또 유럽 정신을 훼손하는 사악한 무리들이다. 또 아리안 공화국이 만들 때그 방해할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이다. 이런 식으로 혐오 발언이 앞섰던 거예요. 똑같았던 자기 반 학생들을 갈색 눈동자 집단, 파란색 눈동자 집단으로 나누고 파란색 눈동자 집단 아이들한테 이제 스카프를 들르게 하고 기본권을 제한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열정이 감소했고 적개심이 증대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졸업 이후에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 블레즈가 차이 그 자체, 레비나스가 타자성의 사유, 또 데리다도 동일성을 해체하는 차이의 사유를 내세우는데 저는 그것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눈부처 차이를 내세워요. 눈부처라는 것은 원래 16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용어고 아주 가까이에서 상대방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면 그 눈동자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세 가지 철학적 의미를 덧붙이게 됐습니다. 눈부처라는 거의 첫째 뜻은 너와 나, 주체와 객체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 때리러 갔는데 그 사람 눈동자에서 내 모습을 본다면 못 때리게 됩니다. 햄릿이 우유부단했던 이유가 뭐예요? 의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무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눈부처의 두 번째 뜻은 내 안의 선함, 부처, 예수를 드러내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중요한데, 동일성을 해체하는 차이 그 자체로 봅니다. 들레즈도 이 모든 차이에 관련된 어떤 진술들도 동일성으로 환원한다. 개념으로 되었기 때문에. 낙엽 그러면은 이파리의 모양, 색깔, 벌레 먹은 자국들이 다 다르죠. 같은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차이 그 자체를 지향해야 되고, 그래서 차이 그 자체는 감성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삼류 소설로 쓰면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누이가 독일에 가서 월급 중에 절반 이상을 보내서 생활비도 하고 등록금도 하고 그랬죠. 근데 누이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누이가 독일 의사한테 그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을 중퇴하고 어렵게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100명을 고용한다면 50명은 이주노동자로 고용하고 자식 대하듯이 했습니다. 어느 날이 아들이 흑인 여성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내 손자가 흑인 혼혈아라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는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집을 나갔던 거죠. 밤새 이 사람이 이제 니우치고 같이 소풍을 가서 자기 누이 얘기를 그 여성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안아주는 순간 나, 내 안에 독일인 의사,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안에 있는 내 누이, 이내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경지죠. 그게 바로 동일성을 해체하는 차이 그 자체라고 보고 그게 눈부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이 눈부처 주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눈부처 주체는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자유입니다. 외부의 장애나 강제, 간섭, 타인이나 집단,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고하고 행동한 상태예요. 자, 그러나 이제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다르죠. 그전에는 노동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봤어요. 그러나 마크스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실현한다.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죠, 노동을 통해서. 여기 황무지 땅을 갖다가 밭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죠. 노동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유적 연대를 맺게 되고 시간을 또 구체적으로 구현해요. 내가 흑벽돌을 만들었다면 그전에 흙이 갖고 있던 가치는 과거에 있던 것이고 흙벽돌을 만든 순간 이게 사람이 겨울을 날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생성될 때 현재인 것이고 그래서 그 흙벽돌을 만든 집에서 가난한 행상부부가 겨울을 났다. 이게 이제 미래이고 시간이 일처럼 구체화가 되죠. 그리고 대자적 자유는 내가 이 밭에서 생산해서 보리를 10가마 생산했다. 5가마 내가 먹고 5가마를 가난한 사람한테 줘서 그 가난한 사람이 빈곤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때 느끼는 자유, 타자의 자유를 증대할 때 느끼는 희열감. 그리고 대자적 자유는 정의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주체는 바로 눈부처 주체다. 기존의 어떤 근대적 주체가 타자에 대한 폭력과 배제라면서 동일성을 강화했지만 눈부처 주체는 이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이세 가지 자유를 종합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파리 대왕 같은 소설은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소설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화폐 증식의 욕망에 휘둘린다는 전제로 쓰여진 자본주의 서사 바깥에 새로운 서사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정, 사랑, 인간의 가치보다 돈, 아니면 이윤, 이기심, 이것을 더 증대해서 사랑과 우정을 배신한 사람들, 거기에 맞서서 사랑과 우정이나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대결 양상들이에요. 그 바깥에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야 된다. 초등학교 2, 3학년 교실에 가서 토끼하고 거북이 우화를 들려주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 잘못을 갖다가 지적해 말하면 아이들이 다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친구의 발표를 통해서 잘못들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만 선택해서 이야기를 다시 구성하라. 그러면은 90%의 어린이들이 거북이가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토끼를 이긴 최초의 동물이라고 좋아하지만은 다시 가서 토끼를 깨우고 서로 어깨동무하는 것으로 서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서사를 바꾼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보는 세상은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또 실제로 그래비트 페이먼츠 사의 창업자 댄 프라이스가 자기 연봉을 90% 삭감해서 직원 전체 월급을 3년 안에 7만 달러로 인상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카너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조사해 봤더니 인간이 행복한 연봉이 7만 5천 달러인 거예요. 그보다 많아도 불행하더라 이거야. 120명이었던 직원이 200명으로 늘고 매출은 3배가 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출산율이 10배 이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AI가 인간을 닮은다면 우리는 AI가 달성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불평등의 극대화와 사회적 격차의 심화,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그 다음에 3차 디지털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란 노동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지적학적 상황과 전쟁의 위기, 이 6대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6대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GDP보다 그날의 광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국력보다 거리를 지난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누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또 월드 시스템 자체도 혁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기는 지금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대륙별로 태양광 발전한 거죠.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아시아 대륙들이 나눠 가진다든가,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마이크로웨이브로 전송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무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빈틈, 허를 만든 거라고 봅니다. 안양천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일급수 물고기가 살았어요. 그때 환경 오염에 관한 인식이 없어서 막 폐수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일급수냐 이거야.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물질 대사, 물가나 물속에 있는 식물들의 물질 대사에 의해서 자연 정화가 일어나요. 그 자연 정화가 일어나는 게 하루에 1톤에, 근데 99톤의 폐수가 버려진다 하면 1톤의 빈틈이 조성되기 때문에 물은 항상 맑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폐수를 버려도 물은 이제 생명이 살수 없는 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 단위, 지역 단위, 국가 단위로 이 빈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AI 로봇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일자리 만 개당 932대의 로봇 대체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문제지만 그건 작은 문제고, 그보다 더큰 문제는 고스트 워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고스트 워커는 로봇이나 AI가 하지 못하는 짜투리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노동자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운동이 무력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자본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양보 안 하죠. 잘 됐다 생각하고 로봇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노동 자체가 소멸되고 또더 나아가 로봇 봉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봇을 소유한 몇몇들이 모든 생산한 가치를 독점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의 불평등보다 더한 세계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대안은 뭐냐? 노동신가를 단축하고 로봇을 사회화하는 것, 그 다음에 공유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AI가 초지능을 달성하고 또 하나는 AI가 자유의지를 가지면 인간의 말을 안 듣고. 그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차피 인간이 AI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선한 AI를 만드는 방법이 대안이다. 미러 뉴런 시스템을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타자들,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적, 철학적 의미를 창조하고 해석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I와 인간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나 가슴 100곳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봅니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그리로 모든 정신이 집중되고 면역세포와 영양들이 집중이 돼서 그 손가락 끝을 낫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나 한국 사회의 아픈 곳도 바로 난민이나 이주민이나 또 비정규직 노동자나 해고 노동자나 이들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해서 그들을 건강하게 할때 우리 사회나 나아가 세계도 건강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